LED 화면은 좌측의 속도 계창을 통해 속도와 주행 거리를 나타냅니다. 또한 주행 거리는 프로그램 실행 후 현재까지 전체 거리를 표시합니다. 보이시는 알파벳 기호는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방위를 표시합니다. 나뭇잎은 에코 드라이빙 상태를 표시하는 척도로 다섯 가지 색깔로 여러분의 에코 드라이브 상태를 표시합니다. 화면 우측의 세이브는 사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시점부터 영상을 저장하고자 할 경우 누르는 버튼입니다. 플로이드는 주행 중 상황을 상시로 녹화할 수 있는 상시 녹화와 사고 인지 전후 10초간의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는 이벤트 녹화 모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시로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상시 녹화 모드 중 충격이 가해질 경우 G센서를 통해 사고 상황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충격 전후 총 20초를 별도로 저장하게 됩니다. 녹화된 영상을 별도의 뷰어 없이 바로 재생하여 사고 과실을 쉽고 즉각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GPS 수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글맵과 주행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행 속도, 위치 및 고해상도 녹화를 통해 전방의 교통신호 상황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녹화 영상 및 수집된 데이터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운전 중 급격한 속도 저하로 혹은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센서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고 미리 등록한 긴급 연락처가 자동으로 디스플레이되게 됩니다. 사고로 공황 상태이거나 혹은 의식이 없는 경우 운전자 대신 연락을 바로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킴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에코 드라이빙을 위한 나뭇잎 표시를 주목하십시오. 주행속도, 급가속, 급감속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에코 드라이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화면상에 표시합니다. 안전운전을 통해 효율적인 연비 사용을 확인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플로이드에 저장된 주행 영상을 유튜브로 바로 올려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하고 GPS 궤적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플로이드는 보다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함께 도울 것입니다. 주행 영상 기록 이외에도 스피드 카메라의 위치를 알리는 기능과 주유소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버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